등에도 막 올라타고 아기들한테도 등에도 올라타고 누구든지 벤치에만 앉으면은 까치가 다가와서 중동네 명물은 명물이에요. 제가 아주 약간 인싸? 관종? 그런 느낌이에요. 관종이요? 네,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면 되게 좋아하고. 여기 집지잖아요. 아~ 물 넣는 데도 있고. 바이바이. 하이 차이. 바바이 기기, 바바이. 와. 이 집을 지려고 노력한 것 자체는 이미 까치로서 주어진 유전적 특성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. 근데 하나 부족한 것이 원래 까치집이 이렇게 낮지 않아요. 사람과의 어떤 알 수 없는 관계가 어릴 때부터 또는 애초부터 있었다고 추정을 해야 지금 같은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죠. 아니 우리 딸님이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. 얘 잘 아세요? 아 내가 여기 어렸을 때도 기른 애예요. 예? 여기 저 까치집이 저기 있잖아 저기. 저기. 아! 여기 떨어져가지고 애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야. 그때 내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. 예. 야, 이거 큰일 났다. 바이러스 입장에서 사람은 그야말로 삐뚤, 삐뚤, 삐뚤. 날아갈 때까지만 내가 돌보려 했던 거예요, 처음부터. 그래야 몇 번 요 밖에 나가서 날려보고 나를 하는데, 어느 순간 안 보여, 동네에서.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먹이주는 자체가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. 저 부분이 1차 깃인데요. 저 하얀 게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. 몇 개의 깃털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차 깃이 다 부러져 있습니다. 올해 깃가리가 끝나고 비행 능력이 좋아지면 인근에 있는 산이라든지 다른 무리들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고요.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개체는 공원에서 이제 계속 살아가게 될 텐데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은 가져주시되 손으로 먹이를 주시는 행동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여기 오시는 분들 우리 미터한테 먹는 거 제공하는 것도 감사한 뜻인데 그거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오 예.